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구동사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구동사는 바로 put together이라는 구동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대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udy, what are you working on? Judy,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니? 어떤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Judy가 I'm trying to put together a manual for the incoming employe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뭘 하려고 한다고 합니까, 지금? Put together a manual.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 근데 누구를 위한 매뉴얼이에요? For the incoming employees라고 하면은 이제 신입사원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라고 하는 거죠. 자, 신입사원이라고 할때 incoming employees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신입사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rookies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이렇게 복수로 해서 rookie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incoming employees라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입사를 한 직원들이 아닙니다. incoming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올 신입사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들어올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신입사원이라면은 incoming employees라고 불러주지는 마시고, 그때는 차라리 rookie, 아니면은 rookies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구동사가 바로 put together입니다. 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뜻이 만들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put together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구동사 put together. 우선 아셔야 되는 거는 목적어가 뒤에 올 수도 있고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운데 와도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쓸 때는 명사는 가능하지만은 대명사는 뒤에다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put together them, put together it. 이건 안 되죠. 대명사를 쓰실 거면은 꼭 사이에다가 끼워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케이. 자, 뜻은 이렇게 됩니다. 만들다, 준비하다, 무엇을 준비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은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put togethe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 뭔가를 모아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조립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뭔가 조립해서 하나로 만들듯이 이것저것 모아서 만들 때 우리가 put together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I'm trying to put together a manual 이렇게 얘기할 때 매뉴얼을 만들려고 한다라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서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put together이라는 표현을 쓴 거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립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물리적으로 뭔가를 막 조립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진짜 집을 조립을 한다든지 어떤 모형 모델을 조립한다든지라고 할때 put together이라는 표현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 trying to put together a manual for the incoming employees. 방금 봤던 문장이죠.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예문을 보면은 I'll need more time to put together this agree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무엇을 하는데? To put together. 만드는데. This agreement.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는 작성하다라는 의미지만은 여기저기 자료를 뭔가를 다 모아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put together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대할 손님들의 명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초대할 손님들의 명단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나는 준비 중이다. 준비하고 있다. 나는 I am. 우선 명단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준비하다라 그래서 prepare 이거 쓰면 안 되고 오늘 배운 구동사 바로 쓰면 됩니다. Put together. 지금 하는 거니까 시제는 현재 진행. 오케이. 그러면 I am putting together 명단이죠. 그렇죠? 명단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List죠. 그렇죠. List입니다. I'm putting together a list. 근데 그냥 list가 아니라 손님들의 명단이니까 a list of guests. 어떤 게스트요? 초대를 할 게스트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to 부정사로 수식해 주면 되죠. 뭐뭐를 할 명사. 그렇죠?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러면은 guests to invit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I am putting together a list of guests to invite. 이러면 되죠. 다시 한번. I'm putting together a list of guests to invite. One more time. I'm putting together a list of guests to invite. 오케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m putting together a list of guests to invite.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의문문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걸리는 거니까 이때 하는 것 하면은 to 부정사를 쓰면 되는데 to 부정사가 주어가 될 때는 이거 다 기억하시죠? 실제 그거를 주어로 쓰는 것보다는 가주어를 많이 쓴다는 거.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시작 어떻게 합니까? How long? 우선 미래 시제가 되겠고요.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그렇죠? 얼마나 걸리니? 평소에 걸리느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How long will it take?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오늘의 부동사 쓰면 되죠? 바로 put together이니까 to 부정사로 만들어서 How long will it take to put together 기획안 a project proposal 이러면 되죠. 다시 한번 How long will it take to put together a project proposal? One more time. How long will it take to put together a project proposal? Okay.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will it take to put together a project proposal? Okay. 그리고 tak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라고 할 때도 쓰지만은 돈이 얼마나 들다 아니면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할 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 how much effort will it take? How much money will it take? 이렇게 얘기할 때도 흔히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걸리다, 무엇이 들다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로 된 팀을 꾸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 우리로 시작을 할게요. 주어가 우리로 해주고 우리는 팀을 꾸려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We must. 의무죠.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we should도 되고 we have to도 됩니다. We must.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we must put together a team. Okay. We must put together a team. 근데 그냥 팀이 아니라 전문가로 된 팀이죠. 그러면 팀 뒤에다가 전치사 of 전문가의 팀. A team of experts. Okay? We must put together a team of experts. 자, 뭘 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carry out a task죠. 뭐뭐를 하기 위해니까, to 부정사로 만들어서, to carry out 이 임무니까, this task. 이러면 되죠. 자, 다시 한번. We must put together a team of experts to carry out this task. 다시 한번. We must put together a team of experts to carry out this task. Okay, 읽어볼게요. We must put together a team of experts to carry out this task.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구동사 put together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구동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